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키나와에만 있는 지미라는 약간 조금 뭐지 미국스러운 스파가 있는데 여기에 가서 여기에서 유명한 치킨이랑 케이크 두 가지를 사가지고 이거를 집에 가서 먹방까지 할게요. 그러면 갈게요. 야채도 발라요. 야채 아기자기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색감도 귀엽죠. 뭐 야채는 그런 느낌이고 고야가 있네. 고야도 있고 또 뭐가 있지? 오키나와에만 있는 주스가 있나? 아 이건 것 같아. 오키나와에만 있는 주스 이거 오키나와에만 있는 오렌지 주스랑 구아바라는 이거 뭐라고 해야지? 이런 주스도 있어요. 이것도 오키나와 이거는 잡 약간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있긴 있지만 아마 과자 같은 것도 약간 일본 것보다는 약간 미국이나 외국 거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 큰 밥상이 있네요. 캐러멜. 어? 저번에 제가 혼자서 햄버거 집이 갔었을 때 A&W에서 루트비어라는 그 뭔가 파스 냄새 나는 거 먹었잖아요. 약간 어떤 맛이냐면 파스. 이거 캔도 있으니까 이거 선물로 여행 왔었을 때 사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무겁지만 하나하나씩 파니까. 그리고 녹차페퍼 체리 맛이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메인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과자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미에서 유명한 쿠키들. 이렇게 이거 쿠키 다 쿠키 약간 귀엽지 않아요? 이런 거. 그리고 마핀 마핀도 있어요. 마핀 마핀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마핀 여러 맛이 있어요. 치즈, 코코넛, 바나나, 캐러멜 이렇게 그냥. 그리고 여기가 바이킹이에요. 여기 바이킹도 있으니까 그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우와. 오, 치킨! 이거 치킨가 이렇게 팔아요. 이거 16,800원 치킨. 이거는 사라다 같은 거? 이런 거 있네요. 이거 뭐 이제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고 금방 먹을 수 있는 것들. 이거 빵 피자 빵피자랑 살짝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오, 근데 오늘은 저는 이거 살 거예요. 이거 치킨 이거를 넣고 이제 카트가 되어 있으니까 먹기 쉬운 것 같아요. 이것도 스모크 치킨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스페어리브. 그리고 피자. 그리고 제가 오늘 먹는 이거 애플파이. 애플파이는 여기 슈퍼에서 엄청 인기 많거든요. 이거 15,900원이에요 이걸 하나 살게요. 치즈케이크. 이거 치즈케이크도 진짜 여기에서 진짜 맛있어요. 치즈케이크랑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만 케이크는 이거 오키나와에서 있는 케이크라 이것도 저는 살 거예요. 이것도 두 개. 이런 거 있어. 이런 것도 있어요. 하트 되어 있는 거.
맛있겠다.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애플파이도 하나씩 가니까. 많이 샀어요. 케이크랑 케이크 두 개랑 치킨까지 샀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지고 먹자.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산 거릭 치킨 자만 케이크. 와. 파이. 그러면 먼저 이 자만 케이크, 이거 오렌지 케이크. 자만 케이크가 15,400원. 애플 케이크가 15,900원. 그리고 이 걸리크 치킨, 이거 한 마리. 이거 한 마리가 16,800원. 다 합쳐서 48,500원. 이게 이렇게 카트 되어 있어가지고 금방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부드러운데요? 이거 손으로 먹어야겠어요. 진짜 이 가슴 부분은 약간 촉촉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촉촉하고 안에까지 진짜 마늘 냄새 나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저 처음이에요. 이렇게 케이크 허그를 먹는 게. 이거는 뭐냐면 그 위에 있는 거는 그 달콤한 코코넛이 이렇게 갈라서 그 이렇게 넣는 거고, 바깥에랑 안에는 다 초콜릿 케이크예요. 이렇게 보이나요? 초콜릿이랑 자만 케이크, 애플파이. 와. 그 진짜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고 코코넛 좋아하는 사람 꼭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초코 케이크랑 이 그 코코넛 그 뭔가 풍미가 굿드예요. 굿드. 아삭 느낌이 있으면서도 너무 아삭하지 않고 약간 촉촉한 느낌이 있으면서 옆쪽에는 약간 아삭 느낌인데 그 중간 부분은 약간 좋은 그 식감. 사과도 조금 크게 있어가지고 식감도 너무 있어서 너무 맛있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